그 전력 분석팀의 이진범이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진범이? 네, 걔네 집에서 과수원을 좀 크게 하는데 그거 안 돼요. 과수원? 아유, 팀원들이 그렇게 자주 바뀌어서 어떡해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면 오래 못 견뎌요. 올해 일할 놈으로 다시 뽑아야죠. 스카우트 팀이랑 전력 분석팀은 자주 바뀌면 안 좋아요. 공개 모집하시는 거 어떨까요? 아니,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 팀은 세이버 매트릭스에 대해서 너무 닫혀 있는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그쪽 전문가도 지원을 하면 만나는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일을 해요? 저는 운영팀에서 누굴 뽑든 하나도 관여 안 했고 앞으로도 관여 안 할게요. 삼진 한번 못 잡아보고 홈런 한번 못 잡은 사람하고 저는 일하기 싫은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삼진 한번 못 잡아보고 홈런 한번 못 쳐봤습니다. 그 메이저리그에서는 비선수 출신 코치들도 늘어나고 있고 또 전력분석원은 선수단과 가까운 프런트입니다. 펠리컨즈에서는 세이버 매트릭스 전문가가 전력분석원으로 활동하는 걸로 아는데요.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야구는요. 직접 뛰어본 사람이 보기도 잘 본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 아직도 매일같이 배팅 연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저야 모르죠. 제가 몸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현역 애들 제 말 듣지도 않아요. 제가 아무리 분석해서 보여주면서 이 점 고쳐봐라 영상으로 설명을 해줘도 지들 몸은 지들이 더 잘한다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근데 일반인이 야구 영상 좀 봤다고 설명을 해요? 그걸 듣겠어요? 그러면 몸을 만들어서 선수들의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선수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칠 겁니다. 공개 모집하시죠. 그 공개 모집에 팀장님 추천인도 지원하면 되니까요. 자, 회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네, 그 전력 분석원 이력서 마감 됐습니까? 네, 확인하시겠어요? 많이 지원했어요? 아니요, 급하게 구하느라 한 10명? 그럼 내일 다 면접 봅시다. 그 얼굴 좀 보여주지, 응? 내일 시험이라 이거냐? 아, 이따가 얘기해. 야구 재밌냐? 재밌긴 한데. 한대는 또 뭐야? 나도 좋아하는 건 맞는데 온종일 야구만 하니까 내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사회는 더 전쟁터야. 그래도 넌 네가 좋아하는 일 하잖아. 맞아. 그래? 뭐 다른 어려움은? 없어요. 그럼 그 땀 냄새부터 해결하고 엄마한테 가서 딸기 달라고 그래. 형이 올 때 딸기 사가지고 왔다. 너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아 보인다? 오늘 시험 꼭 합격 안 해도 돼. 합격해야지. 너 캐리사 되고 나면 네 월급 내 월급 합쳐가지고 어머니랑 아버지 더 가까운 데로 모시자. 나 먼저 가. 그리고 너 왔다 갔다 고생하지 말고 택시 타. 간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면접 시작할까요? 야구만세 로빈슨님이세요? 더위는 모든 것을 바꾼다 야구마저도 이거랑 그 피타고라스 승률 데이터 쓰신 분 맞죠? 네, 저는 로빈슨이라는 이름으로 야구만세 사이트에서 활동한 백영수라고 합니다. 이런 게 야구에 도움이 됩니까? 사실 이미 세이버 매트리스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계실 겁니다. 선수들 세부 기록을 만드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다만 통계 해석에 따라서 선택을 조금 다르게 하는 거죠. 농구, 배구, 축구는 모든 플레이가 우리 팀 동료들의 다른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야구는 투수가 삼진을 잡거나 타자가 안타를 치는 건 그냥 혼자 잘해도 가능하거든요.
현대 야구에서 세이버 매트리스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건 건강해지기 싫다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이버 매트리스는 정식 학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 공부를 업무하지 않으면 조금 억울할 만큼은 준비하세요. 형, 뭐해? 형, 나 야구 그만하면 형이나 공부 알려주면 안 돼? 아, 네가 야구를 잘하는 것만큼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 너 공부물이 없어. 형 끊어야 돼. 형, 나 근데 오늘 경기거든. 어, 근데 왜? 근데 어제부터 골반 쪽이 좀 아픈데. 아, 그 원래 사람 몸이 폭발적인 움직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안 아픈 선수가 없다고 하더라. 영수야, 그냥 앞만 보고 달려. 어? 경기 끝나면 안타 몇 개 쳤는지 형한테 보고하고. 대성고? 네, 그리고 저는 홈런 한 번 안 쳐보고 삼진 한 번 안 잡아본 다른 사람이 세이버 매트리스 이해도가 저보다 높으면 그 사람이 뽑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팀 순위를 결정하는 건 다른 요인들도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드림즈처럼 통계 분석을 등한시했던 팀한테는 좀 더 유의미한 상승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단장님은 질문 없으세요? 저 문턱이 몇 센치일 것 같습니까? 백영수 씨가 들어오는 길에 있던 문턱. 결국은 남의 도움을 받고 들어온 저 문턱 말입니다. 6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작은 것 하나조차 힘든 업무가 될 겁니다. 단장님. 백영수 씨가 우리의 상황을 좀 더 잘 알아야 어떤 결과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장애인 전력 분석원이 되면 제가 최초일 겁니다. 대단한 미담인 양 기사를 내보내기도 좋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미담 하나 만들자고. 백영수 씨가 만약에 떨어지면요, 능력이 더 나은 사람이 있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드림즈는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을 겁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다치게 된 거 어떻게 다치게 된 겁니까? 네? 영수야, 그냥 앞만 보고 달려. 응? 그냥 막 달려버려. 알았지? 야구하다 다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경기 영상들을 봐야 됩니다. 아름답지 못했던 추억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네. 가족들도 그걸 바랄까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전 괜찮거든요. 난 백영수 지원자 제 동생입니다. 동생이 지원한 줄도 몰랐고 합격을 바라는 사람도 아니에요. 철저히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아, 근데 단장님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건 백영수 씨가 감안하고 왔겠죠. 아무리 동생이라도 아까 선 넘으신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글을 썼냐? 좀 됐어. 가족들 속이고. 야구 좋아한 거 말고는 거짓말한 거 없어. 너 공부 좀 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라고. 내가 선수 때는 야구 지긋지긋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언젠가부터 보는 게 재미있더라. 그래서 그때 내가 형한테 얘기하려고 했어. 나 이제 야구 봐도 괜찮다고. 왜 안 했어? 형이 다 버렸잖아. 야구에 관련된 거. 형은 야구에 맨날 침 뱉고 저주하는데 야구가 좋다고 어떻게 말할까? 아니 저것 때문에 네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형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랬겠지. 못 걸어 다니는 건 난데 왜 형이 죄책감에서 허우적대고 내가 왜 또 그걸 기다려줘야 되는데.
난 이제 빠져나왔는데 형은 왜 계속 거기서 날 보는데? 내가 희생할 테니까 너는 그냥 다른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해, 이거잖아. 다 같이 행복하자는 게 이렇게 눈치 볼 일이야? 그만 좀 나와, 제발! 네가 나였어도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있어. 진짜 형 책임 아니니까. 너만 다친 거면 모르지. 그게 아니잖아. 내가 몸에 왜 멍지아국이 저렇게 많은지 혹시 형님은 아십니까? 아니요. 야구선수라고 그랬죠? 체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친 부위랑 무관하게 발목도 심하게 부어 있었어요. 그렇게 빠르게 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영수야, 안 힘든 사람 없어. 앞만 보고 달리자, 응? 넌 우리 자랑이야. 합격자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왜 갑자기 왔어? 오후 수업도 있는데. 아니, 누구 욕을 좀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잖아. 그 누구가 내가 생각하는 그 답답한 인간이면 마땅한 사람이 나밖에 없긴 하지. 언젠간 터트릴 일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 언젠가를 너무 미뤘을지도 몰라. 난 괜찮아. 누나는? 너무 미루다가 골마서 이렇게 됐잖아. 승수랑 나는 무천이지만 너희는 형제니까 헤어질 수도 없어. 잘 극복해봐.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드림즈 운영팀장 이세영입니다.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어요.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언제부터 업무 가능하세요? 아, 저 바로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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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야? 오. 정말? 오. 축하해. 잘할 수 있지? 아이, 그럼. 어,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어. 엄마. 영수 이제 괜찮대요. 영수만 괜찮으면 난 다 괜찮아요. 네. 소망들이 새삼스럽게 느껴져 가슴 한 곳.